혼자서 해. 아니 남들이 다 하니까. 몇 명 학생들 가방 바꾸라고 가방 바꾸라고 빨리 이스트백을 바꾸라고. 이거 봐라. 수입 여성분 한 벌에 2,300만 원짜리도 있단다. 야. 제 유리점이 자리 잡고 있는 청담동 일대는 알렉시오, 지아니 베르살레, 랑방 등 수입 여성 유리점이 꽉 들어차 있다. 20대 후반보다는 10대가 제일 많이 찾아요. 많이 입고 자기 용돈 몰래 모아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뽐내려고 사는 거죠. 리바이스 청바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 가격이 8만 4천 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청바지는 무릎이 떨어져 너덜너덜한 것이 대부분이고 성분도 모르는 이물질이 묻어있는 그대로입니다. 떨어질수록 지저분할수록 인기가 높고 가격이 비싸다는 미국산 중고 청바지. 100만 원짜리 같아요. 10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중고예요? 네, 중고. 중고? 이게 중고로 심으면 뭐가 좋아요? 네, 10만 원 자체가 좋으니까. 학생들이 메고 다니는 배낭 거의가 외제 브랜드입니다. 이뻐서요. 아니 남들이 다 하니까. 몇 명 학생들 가방 바꾸라고 가방 바꾸라고 빨리 이스트백을 바꾸라고. 일본 만화와 글씨가 잔뜩 새겨진 옷들이 젊은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보시고 이쁘다고 그러고 많이 사가세요. 뭐 고등학생들 좋아하고 필통과 색연필, 가위까지 국산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일본 거고요. 이거는 미국 거. 학교 앞 문방구는 국산 가격의 두 배가 넘는 외제 상품들을 쌓아놓고 학생들의 과소비를 부추깁니다. 외국인이 신다 버린 중고 구두 한 켤레 값은 6만 원이나 하고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쓰다 버린 것들까지 사들이고 있습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건 우리 스스로 국제적인 부도유예 협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제는 편의성과 디자인 등이 좋다는 우리의 일제병 때문에 일본을 이기자면서 일제병에 걸린 우리들 국산을 아낀다는 국민 정신이 아쉽습니다.